수요일에 만나는 낭만 한 페이지 쇼 챔피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가운 이펜스 금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글의 온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에도 수많은 감정과 온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K-POP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도 한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한글의 다양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쇼챔 무대에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나요? 먼저 동그라미도 세모도 아닌 네모와 사랑에 빠진 예나씨가 준비 중입니다. 네, 예나씨가 보여주는 아프고 달달한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요. 희망과 긍정의 힘을 전하는 배너와 첫사랑 감성의 끝판왕을 노리는 더윈드도 준비 중입니다. 또 팬들을 향한 마음을 노래하는 파우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노을처럼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동현의 사이월드에서는 피오나모니의 두 멤버를 진정한 버스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100% 팬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스테이지 챔피언의 첫 번째 탑3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모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씨! 네! 오늘 한글날인 만큼 제 이름이 좀 멋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 그러고 보니 가온이 순우리말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바로 오늘 세상의 중심이 된 K-POP과 우리의 자랑 한글을 널리 알리는 쇼챔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주 1위 후보인 TOP5를 만나러 Let's get it! Yeah. 한글날에 함께하는 쇼챔피언!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순우리말이 새겨진 의상을 준비했죠? 맞습니다. 바로 쇼챔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새겨넣었는데요. 네, 저는 웃는 모습을 뜻하는 싱그레,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뜻의 시나브로라는 말을 준비해봤습니다. 오, 어떤 의도인가요? 약간 힘든 하루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씩 웃어보세요 라는 의도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동현씨는요? 저는 별바다 속 으뜸이라는 순우리말을 준비했는데요. 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든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우리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살짝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피오나모니의 사이월드도 아주 끈합니다. 무대까지 함께 하시고요. 먼저 뜨거운 희망을 전하는 배너를 만나러 지금 당장 출발! 동현씨! 네! 우리 쇼챔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순우리말은 뭔가요? 저는 선물을 뜻하는 아토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아토! 쇼챔은 모두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누림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모두 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쇼챔에서 즐겁게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무대에서는 가온이 형 안에 있던 흥이 폭발하지 않을까요? 설마 예나씨의 무대인가요? 맞습니다. 예나씨의 노래에는 사랑에 대한 모든 표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나고 뾰족해도 포근하게 안아주고 싶고 달콤하지만 아픈 설탕 같은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나씨를 만나러 모두 함께 갑시다! 10월 둘째 주 쇼 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글로벌 팬들의 선택을 받은 쇼 챔피언을 지금 확인합니다! 네, 10월 둘째 주 챔피언성의 주인공 QWER 축하드립니다. 이 트로피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후에도 100% 팬들의 투표로 최고의 쇼챔 무대를 뽑는 스테이지 챔피언이 진행됩니다. 쇼챔피언 공식 투표앱에서 투표해주시고요. 가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는 챔피언성 투표도 꼭 기억해주세요. Music for everyone, every moment, 쇼일엔 쇼챔! 모두 모두 안녕!